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게임 체인저 오디오의 빅스비 페달을 만나보겠습니다. 빅스비 페달은 가장 원시적인 형태의 트레블로 브릿지였던 빅스비 비브라토 테이피스를 모티브로 하여 만든 페달로 빅스비 트레블로 암을 사용할 때 생성되던 밴딩 및 비브라토 효과를 재현하는 폴리포닉 피치 시프터 페달입니다. 네. 강력한 샤크 오디오 프로세서를 탑재한 빅스비 페달은 게임 체인저 오디오가 특별히 개발한 하이브리드 알고리즘을 실행하여 낮은 간격으로 매끄러운 폴리포닉 피치 시프팅을 달성합니다. 컨트롤 노브를 사용하여 알고리즘을 디테일하게 조정할 수 있으며 오리지널 빅스비 트레몰로와 구별할 수 없을 정도의 사운드를 재현해낸다. 실제로 이 제품이 꽤 나온 지가 그러니까 처음 공개된 지가 오래됐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시중에 이렇게 판매가 되기 시작한 지는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국제 악기쇼, 남쇼 아니면 프랑크푸르트 쇼였겠죠. 거기서 이제 이 제품이 출시가 됐고 이 외관 때문에 한번 난리가 났었어요. 저희가 이제 이 빅스비 트레몰로를 기타에 장착한 그 암 모양과 동일한 그죠? 느낌의 이 트레몰로가 장착이 돼 있어서 이걸로 발로 밟는다라는 아이디어를 누가 하겠습니까? 네, 게임 체인저 오디오니까 하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 빅스비의 판권을 가지고 있는 팬더랑 얘기를 해서 계약을 해서 실제 빅스비 로고도 박혀 있고요. 저희가 오늘 이 촬영을 하기 전에 잠깐 테스트를 해봤는데 확실히 근데 이거는 좀 연습이 필요합니다. 맞아요. 모든 게임 체인저 오디오의 페달들이 대부분 다 그래요. 맞아요. 그 뭐라 해야 될까요? 그 이게 연습이 필요하다는 게 참 재밌는 네? 게 우리가 페달을 사서 연습이 필요한 페달이 몇 개 있긴 해요. 그렇죠, 그렇죠. 볼륨 페달, 볼륨 페달이라든지 와우 페달. 네. 근데 게임 체인저는 실제로 그 나오는 다른 그냥 뭐 특이한 그쵸? 드라이버 페달이든 뭐 퍼즈 같은 페달 형님 쓰고 계신 맞아요. 플라즈마 그, 플라즈마 네. 같은 경우도 그냥 그걸 쓰면 되는 거 아니라기보다는 그 톤을 제대로 내기 위해서 연주적인 연습을 맞아요. 또 해야 돼요.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게임 체인저 오디오 얘네들이 자기네 페달을 이렇게 하면은 마치 내가 테니스를 치고 싶으면 맞아요, 테니스 맞아요. 연습 좀 해야 되고 당구를 치고 싶으면 당구를 좀 연습을 해야 되고 뭔가 약간 그런 구기 종목을 연습하는 듯한 그런 재미를 주거든요. 근데 이 페달도 저희가 잠깐 해보니까 아 이거 저희가 지금 이렇게 리뷰한다고 제대로 보여드릴 수는 없겠구나. 그러니까 좀 연습이 돼야 되는데 연습이 지금 전혀 안 된 상태에서 보여드린다는 거를 일단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 사이에 게임 체인저 오디오에서 제작한 데모 영상을 살짝 넣어서 이 빅스비 페달의 매력을 좀 더 보여드릴 거고요. 저희는 지금 학습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학습이란 게 뭐냐면 노브 조작 방법이라든지 컨트롤 방법은 굉장히 쉽습니다. 네, 그 문제가 아닙니다. 네, 그게 아니라 이 빅스비 트레몰로를 할 때 그 락커빌리 하는 연주자들이 치고 나서 띠용 이렇게 하는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을 발로 컨트롤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런 매력을 못 보여드리는 거지 그런 영상들은 제가 이 데모에서 따다가 삽입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지금 외관이 잘 보이시진 않겠지만 설명을 간단히 드릴게요. 인버트 토글, 페달의 피치 시프트 방향을 조절합니다. 셀렉트 버튼, 화이트 레이어와 레드 레이어 사이를 전환합니다. 화이트 컬러에서는 뎁스 다운, 블렌드, 레이트 3개의 컨트롤이 활성화가 되고요. 레드 컬러에서는 뎁스 업, 톤, 디튠 컨트롤이 활성화가 됩니다. 저희는 지금 레드 컬러를 선택을 한 상태고 디튠 컨트롤을 완전히 꺼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발로 밟으면서 어떤 사운드가 연출이 되는지 은총 씨가 먼저 들려주시고요. 네. 그 이후에 저희가 이제 데모 영상을 같이 네. 삽입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네.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스프링이 달려 있어서 네. 발로 하는 거긴 하지만 진짜 그 손에서 했을 네. 때 그 느낌이 있거든요.
약간 어려워요, 어려워. 그래서 이렇게 발로 컨트롤이 어려울 경우에는 예, 제가 세팅을 이제 변경을 해서 보여드릴 텐데 밟고 있는 동안, 홀드하고 있는 동안은 계속 이제 피치 변경이 발생을 하거든요. 자, 세팅을 잠깐만 해볼게요. 지금 화이트 레이어로 변경을 한 상태고요. 뎁스와 레이트를 제가 설정을 해줬어요. 네. 치고 나서 계속 밟고 있어 보이시겠습니까? 네. 지금 괜찮죠? 네. 그죠? 이게 깊이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요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신기한 게 진짜 사운드가 일반적인 피치 시프터랑 달리 진짜로 그 빅스비 암을 빅스비 트레몰로를 아밍을 했을 때 발생하는 사운드가 정말 정확하게 재현이 되고 있어서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조금 더 만져봤고요. 네. 한번 이걸로 해볼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뎁스랑 레이트 값을 설정을 해주고 거기 설정을 한 데다가 발로 깊게 밟으면 깊게 밟을수록 뎁스가 또 네. 깊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컨트롤을 하시면서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습을 좀 하시면 맞아요. 굉장히 매력적인 사운드가 연출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공간계 이제 딜레이 드라이브까지 네. 그렇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제가 잘 컨트롤을 못 하겠는데 네. 이게 분명히 연습을 하면은 네. 그 이게 나올 것 같은 각은 드는데 제가 지금 이게 익숙하지가 않아서 맞아 맞아 그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사실 그 내 기타에 암이 다 달려 있으면은 물론 그건 있죠. 빅스비 소리는 안 나 이게 지금 일반 지금 제 오늘 저희가 시연 기타에서 늘 쓰는 예로도 이 빅스비 암적인 사운드는 안 나잖아요. 사실 그냥 정말 정갈한 암 소리가 나는 건데 그런 거 있잖아요. 내 기타가 어쨌든 다 그 하드테일로 돼 있는 그러니까 암이 달려 있지 않는 기타에서 그쵸? 좀 요런 순간적인 효과를 내고 싶을 때 이게 참 재미있게 쓸 수 있는 페달인 것 같고 근데 그게 아니어도 지금 여러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좀 특수효과적인 이게 게임 체인저. 맞아. 게임 체인저 오디오가 항상 이런 종류의 이펙터들을 즐겨 제작을 하고 맞습니다. 연주자들이 물어봤어요. 수입처 쪽에서 가지고 와서 이게 한국에서 팔릴까요? 물어보는데 제가 이제 대답을 했습니다. 많이 팔리진 않습니다. 하지만 찾는 사람들은 환장할 겁니다. 와, 맞아요. 라고 대답을 했었거든요.
모든 게임 체인저 오디오의 이펙터들이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를 포함한 저도 이제 게임 체인저 오디오의 이펙터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뭔가 남들과는 다르고 확 가는 거를 하나를 가지고 싶다라는 연주자들한테 정말 매력적인 아이템이 아니었나. 여기서 데모 영상을 한번 시청을 하시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 데모 영상에서 물론 거기서는 이제 메이킹이 된 거죠. 어떻게 하면 가장 잘 쓸 수 있는가 학습도 이미 된 연주자를 데리고. 그죠. 일단 학습이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만든 영상이지만 진짜로 이게 이 실제 이 락커빌리 연주자들이 트레몰로 연주를 하는 것처럼 굉장히 매력적인 사운드가 연출되고 있고 또 일부 연습만 하면 누구나 저런 사운드를 낼 수 있다. 라는 것이 참 매력적인 아이템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제 외관을 자세히 보여드릴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자료 형식으로 사진들도 이렇게 몇 장을 띄워드릴 텐데 굉장히 매력적으로 생겼어요. 이거를 페달보드에다 붙이고 다닌다든지 아니면 들고 다니다가 바닥에 맞습니다. 내려놓는 순간에 모든 사람들의 이제 주목을 받을 만한 외관을 또 가지고 있고 게임 체인저 오디오답게 굉장히 넘치는 아이디어가 듬뿍 담겨 있었던 페달인 것 같습니다. 은총 씨 먼저 이 빅스비 페달에 대한 한 줄평 주신다면? 네,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게임 체인저가 게임 체인저였다 이렇게 드릴게요. 이거는 정말 게임 체인저에서 많이 할 수 있는 페달인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아까 현피디님 말씀처럼 솔직히 이게 많이 팔릴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대다수가 사용해야 되는 페달은 아닌데 이게 꼭 필요한 연주자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정말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페달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고 이 페달 또한 역시나 오늘은 뭐 점수는 주진 않겠습니다. 네. 그냥 이 페달의 존재 유무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와 내가 이런 사운드도 만들어낼 수 있구나라는 되게 재밌는 페달 하나 아셨다고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요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구매하시면 또 재밌게 가지고 놀 수 있으니까 예, 그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은총 씨와 완전히 동일한 느낌의 한줄평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한줄평은 게임 체인저 오디오만이 만들 수 있는 페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국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수 매니아들한테만 인기가 있을 만한 아이템인 건 사실이지만 맞아요. 해외에서는 난리가 날 수밖에 없죠. 이런 페달이 없으니까요. 없는 데다가
워낙 해외에서는 이 빅스비에 대한 수요가 워낙 많기 때문에 해외에서는 난리가 난 페달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재밌는 게임 체인저 오디오다운 페달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도 하나 가져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